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군산 출장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식당 소개 제2탄인데요. 1편을 놓치신 분들은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 주심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지 요금 말씀 좀 해주시면 박차!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식당은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장기 출장으로 지방령이 되어버린 동생이 여긴 꼭 가봐야 한다고 아침 일찍부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끌고 온 식당인데요. 차례! 바로 이곳입니다. 호돌이와 동갑인 중화요리 전문점으로서 이 동네 현주민분들도 줄을 설 정도로 군산 내에선 꽤나 유명한 찐 맛집이라는데요. 다행히 저희는 오픈런을 한 덕에 기다리지 않고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적혀져 있지만 오후 2시면 재료소진으로 거의 문을 닫는 날이 많다고 하고요. 실내는 상당히 넓고 쾌적한 편이었는데 저희처럼 오픈런을 하신 분들이 많아 이 넓은 공간도 금세 다 채워지더라고요. 메뉴판의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선 찾아보기 힘든 해자스러운 가격이었고 특이한 점이 식사류와 주류만 판매하고 있었는데 시그니처 메뉴는 짜장이나 짬뽕도 아닌 잡채밥이라고 지방용 동생이 알려줘서 저희 일행 모두 잡채밥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여기 다 주변에 다 잡채밥 드세요. 여기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닥쳐!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약 10여 분간의 기다림 끝에 오늘의 메인인 잡채밥이 푸짐한 비주얼로 등장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잡채밥과 다른 점은 여긴 맨밥이 아닌 볶음밥에 사랑스런 계란후라이까지 올려져 있었고요. 보통 중국집에서 밥을 시키면 계란국이 나오는 것이 많은데 근본 있는 짬뽕 국물과 짜장이 나와 기분이가 좋아졌습니다. 기분 좋거든요. 그리고 밑반찬은 일반 중국집에서 볼 수 없는 열무김치도 나오는 게 특징이었고요. 우선 가장 기대가 됐던 잡채의 맛을 먼저 봤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고추기름이 들어갔네. 맛있다. 잡채는 고추기름이 들어가 있어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데 볶음밥과 함께하면 맵찔이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듯합니다. 같이 나온 짜장은 약간 춘장 맛이 많이 느껴지는 가뚜기 3분 요리 짜장 맛이 나서 왜 이 집이 짜장면보다는 잡채밥이 인기가 더 좋은지 하지 말라. 짬뽕 국물도 제 입맛엔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잡채밥이 가장 인기가 좋은 것 같아. 하지마 이 개새끼. 여튼 짜장 소스에 매콤한 잡채, 고소한 반숙의 조화는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뱃살 벌크업 하기에 딱 좋은 조합이었고 저는 양이 많아 곱빼기를 시켰지만 그냥 보통을 시켜도 일반 성인 남성이 드시기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양이라 곱빼기를 시키실 분들은 전날 굶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확실히 뭔가 특별하진 않았지만 바로 조리되어 나오는 매콤 잡채의 묘미를 볶음밥과 함께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집이라 저희 일행들 모두를 만족시킨 식당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아니 왜 다 못 드시는 거예요? 자 자꾸 홍보다 광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돈 내고 먹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채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텐동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집이 있어 군산의 근대화 거리를 찾아와 봤는데요. 바로 이 집입니다. 여기는 프랜차이즈이긴 한데 수도권 쪽에는 없고 전라도와 충청도에만 있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일식당이고요. 실내는 오픈형 주방에 다시서기 줄을 이루고 있는 깔끔함이 돋보이는 인테리어였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11가지 튀김이 들어간 스페셜 텐동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튀김 구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니 메뉴 가격표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스페셜 텐동을 주문해봤고요. 자리마다 밑반찬과 와사비도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밑반찬은 초생강과 단무지 두 가지로 심플하고요. 오픈형 주방이라 어떻게 조리가 되는지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텐동이 나오기 전 장국을 주시는데 구수하고 감칠맛이 좋아 식전에 입맛도 보기 좋았고요. 튀김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직접 만드신 쯔유를 낱낱이 밥 위에 뿌려주시고 그 위에 11가지나 되는 튀김을 블럭 쌓듯이 세팅을 해주십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약 10여 분의 기다림 끝에 스페셜 텐동이 만개한 꽃 모양으로 플레이팅 되어 나왔는데요. 자세히 보면 앞접시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요. 이 접시의 정체는 바로 튀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사실 저는 텐동을 첫 경험했을 때 이 그릇이 왜 있는지 몰랐거든요. 저 병신 새끼. 여튼 먹는 방법은 튀김을 이 그릇에 따로 담고 쯔유가 뿌려진 밥을 온천랑과 겁나 비벼주시면 됩니다. 막 비벼. 존나 비벼. 그리고 따로 빼놓은 튀김과 함께 먹으면 되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부처님 먹었을 때 약간 간이 센 간장 계란밥을 먹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예전에 일본에서 텐동을 처음 먹고 너무 짜서 맥주랑 먹어야 그 짠맛이 중화가 될 정도였는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튀김이랑 같이 먹으면 간의 밸런스가 딱 맞춰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튀김도 입천장 까질 정도로 바삭한 느낌보다는 적당히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 퀄리티가 꽤 좋은 편이었고요. 조금 먹다 보면 느끼해질 타이밍에 SG 와사비를 올려서 먹어주면 충분히 만족감 있는 텐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자주 오셨나요? 네, 자주 왔습니다. 역시 현지인이 알려주는데 잘 맛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재료에서도 신선함이 느껴지는 곳이었고 무엇보다 안하고 튀김도 들어가 있는데 16,000원이란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통 일식당에서 먹으면 양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았지만 여기 인심이 좋은 건지 군산 식당들 대부분 양을 푸짐하게 내어주셔서 군산은 진짜 양이 있어 진심이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여기는 그 체인점인가요? 어, 네, 체인점. 아, 이거 체인점. 네. 근데 서울 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인근 지역에. 아, 인근 지역에만. 본점이 어디예요? 네, 부산 쪽. 네, 감사합니다. 16,000원의 행복감과 만족감 두 가지를 얻었고요. 돼지 같은 놈.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음식으로 사람을 폭행한다는 곳이 있어 방문해 본 곳인데요. 나다 이 씹새끼야. 바로 이곳입니다. 실내는 좌식 테이블 8개 정도의 중형식당 정도의 규모였고요. 주방은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 위생면으로도 실내가 가는 집이었습니다. 메뉴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먼저 와본 지방형 동생이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볶음밥이라고 알려줘서 해물볶음밥과 고기볶음밥 두 개를 시켜보려고 했지만 1인분씩은 주문이 어렵다고 해 고기볶음밥 2인분을 주문해봤고요. 사이드로 순대볶음도 추가해봤습니다. 볶음밥에 나오는 육수와 기본 밑반찬은 이렇게 셀프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저희는 일단 육수와 맛있어 보이는 열무김치만 담아와봤는데 역시 라드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열무김치가 상당히 입에 잘 맞아서 열무국수도 주문하고 싶었지만 다이어트 중이라 허벅지 꼬집으면 참았고 육수는 역시 이곳이 분식집이라는 네임밸류에 맞춰 김밥 해본의 육수 맛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순대볶음부터 엄청난 비주얼로 등장을 했는데요. Surprise, motherfucker. 너무 많아. 4명이 와서 먹어야 돼 이거. 살다 살다 12,000원짜리 순대볶음이 이렇게 푸짐하게 나온 건 머리털라고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그릇이 와 이렇게 크다고? 미쳤다. 보통 중국집에 볶음밥 곱빼기를 시켜도 이 정도 양은 정말 보기가 힘든데 2인분을 시킨 거지만 거의 4인분은 나온 것 같고요. 가게 사장님한테 가끔 양 많이 달라고 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벽에선 이런 말 했다가 배 터져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맛이겠죠. 과연 맛은 어떨지. 맛있는데? 돼지고기에 양파, 갖은 야채들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볶음밥은 야채를 볶으면서 생긴 채즙의 특유의 단맛과 후추의 감칠맛이 불향과 만나면서 상당히 오묘한 맛을 만들어내는데요. 뭔가 일반적인 볶음밥보다는 감칠맛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양이 많아 두 그릇이 넘어가면서부터 약간의 느끼함은 올라왔는데요. 그럴 때 열무김치가 신의 한 수로 끝까지 먹게끔 채찍질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순대볶음은 일반 당면 순대와 깻잎, 양파, 당면, 떡국떡이 들어간 멀티버스 순대볶음이었는데요. 양은 많았지만 제 입맛엔 너무 달게 느껴져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바삭지근이 달아요. 바삭지근. 떡국이보다는 양념게장에 들어가는 달달한 양념. 진짜 이거는 먹어야지 그런 느낌. 아 이거 먹어도 끝이 안 나네. 지치신 거예요? 아 진짜 목표가 지치는 게 있고. 어찌됐든 방 클리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기 계산이요? 아니 양이 엄청 많네요. 네, 좀 많이 다른 곳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정말 음식에 폭행을 당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네요. 아 진짜 배불러. 방문하실 분들은 꼭 소화제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탕수육과 간짜장이 인상 깊었던 중국집인데요. 차례! 바로 이곳입니다. 가게 바로 앞엔 주차도 가능하고요. 실내는 입식 테이블 5개 정도의 아기자기한 동네 식당 인테리어였고요. 이곳은 간짜장과 탕수육이 시그니처 메뉴라 그 두 가지만 주문을 해봤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탕수육 숫자가 나왔는데 역시 군산은 양에 있어 실망시키지 않았고요. 소스가 따로 나오는 찍먹 스타일의 탕수육이었는데 제가 취사병 시절 군대에서 만들었던 케첩 소스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요즘 중식당에서 먹는 찹쌀이 들어간 탕수육보다는 바삭함과 고소함 그리고 두툼한 돼지고기까지 오리지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듯한 탕수육이었고요.
그리고 새콤달달한 탕수육 소스는 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추억의 소스였습니다. 그때 제 사소가 탕수육 소스 만들 때 엄청 모질게 갈궜는데 가끔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니김이 씨부랄럼 패게. 짜장의 근본인 완두콩에 올려진 면과 간짜장 소스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특이한 게 고기보다 양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남자한테 좋다는 부추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맛이 깔끔하고 느끼함이 거의 없더라고요. 양파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깔끔함의 비결인 듯 했고요. 단맛을 다른 것보다는 양파로 받아먹어야죠. 확실히 다른 감미료가 들어간 보통의 짜장보다는 느끼함이 덜해서 남은 소스에 밥까지 비벼 먹어도 좋았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괜찮은데? 양파가 싹 느끼함을 딱 잡아줘가지고 아주 좋아!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멀리서 마중온 소마님과 함께 방문한 곳인데요. 짜잔! 바로 이곳입니다. 백반기행에 나온 것 같은데? 방송에 소개가 될 정도로 이 지역에선 유명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실내는 발에 땀이 많은 분들이라면 꺼려하실 수도 있는 반입식 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뭔가 가정집을 개조한 느낌으로 예전엔 철푸덕석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아기 백반인데요. 여긴 모든 메뉴가 2인 이상만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와야 되는 곳입니다. 혼자야? 육신들이야. 저희는 아기 백반 2인분을 주문해봤고요. 음식이 세팅되기 전 한정식 집처럼 미리 테이블보를 깔아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밑반찬 폭격이 이루어지는데요. 보기만 해도 침생고기는 얼갈이 김치, 양배추 쌈, 이름은 모르겠지만 나물무침, 제육볶음과 게장, 그리고 조기까지 찬 구성만 봐도 배부를 정도로 나왔습니다. 일단 밑반찬 하나하나씩 맛을 봤는데요. 확실히 전라도라서 기본적으로 손맛이 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던 반찬 러시는 메인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반찬이 추가가 되는데 와, 이거는 11,000원이란 가격대에 보기 힘든 찬 구성이었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돼? 찬 하나하나가 단품으로 판매해도 될 만큼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았고요. 맛있어. 조기나 게장 같은 메인 반찬을 리필할 때 추가 요금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진짜 메인인 아기탕은 수유를 꿰실한 생아기가 들어가 있어 이 정도면 거의 사장님이 김혜자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고요. 이게 아기야?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약간 매콤하지만 자극적이지가 않고 너무 부드러워. 아기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생아기와 미나리가 들어가는 아기탕은 끓일수록 시원함이 느껴져서 좋았고요. 포슬한 아기살들은 비린내 하나 없이 입에 쫙 감기는 담백함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전라도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맛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서울 가기 싫어요. 저희 밥 한 공기, 두 공기 더 주시겠어요? 내가 예견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냥 먹는데 해장이 되지 않아요? 오늘도 해장 가기야. 어제 술 드셨나요? 아니요, 안 먹었는데요. 안 먹었는데도 해장이 돼.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펜타킬 24,000원에 아주 배부르게 먹다니 좋네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군산 출장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식당들을 2주에 걸쳐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군산이란 곳이 저한테는 첫 경험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매력이 많고 인심이 후한 곳이라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출장 중 둘러본 곳이라 식당 선택에 제약적인 부분이 있었던 점 많은 양해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자, 이성당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성당 닫았는데? 닫았다고? 이거잖아. 이거 아니야? 6월 12일 월요일 휴무입니다. 이씨.